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맞춰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유사한 감염병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유례없는 도전을 하였으며 전국의 50만 명 선생님, 540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원격 수업에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켜주신 50만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등교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등교 수업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등교 수업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한정 미루기보다는 감염병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식을 4월 중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4월 28일부터 진행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적절한 등교 시점으로 교사의 57%, 학부모의 68%는 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에서 2주 후라고 응답을 하셨고 교사의 83%는 일괄 등교가 아닌 학교 학년별 단계적 등교에 동의했으며 고3과 중3 우선 등교에 대해서 교사의 77%, 학부모의 85%가 동의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 회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최종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 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 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읍면,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초, 중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낮고 돌봄 수요가 높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3일부터 시도교육청이 학년별 등교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생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효과적이고 초등 긴급 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도 단계별 등교 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수업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지역별 감염증의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년과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등교 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은 특히 우리 학생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닦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에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각별하게 당부합니다. 학교 급식의 경우는 학년별, 학급별 시차를 두어서 배식 시간을 분산시키고 식당 좌석 배치 조정과 임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 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한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 검사 등 자가 진단을 실시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발열감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위해 5월 7일 목요일부터 고3 학생들의 자가 진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가고 결과는 신속하게 제공받아서 학교가 대응할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확진 환자가 나타난 학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3월 말에 현장으로 안내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른 지침을 반영, 보완해서 신속하게 추가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은 등교 수업, 원격 수업, 학생 생활 지도와 방역 업무까지 그 업무가 매우 과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급성이 덜한 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학교 내에 학교 방역 인력 확충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등교 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고 활기찬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과감한 예방 조치와 함께 학교와 가정 내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소했던 원격 수업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듯이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일상을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